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19년 제1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통문제, 회로이론 10문제요. 아, 이번 시험에서 회로이론이 10문제 나왔어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도 쉬운 문제죠. 아, 지금 문제 조건에서, 자, 전압 줄였단 말이야. 근데 전압이 지금 성분이 몇 가지 줄였잖아요. 자, 사인 오메가 T, 아, 기본파란 얘기고, 최댓값. 얘가 기본파. 그 다음에 사인 3오메가 T. 얘는 3고조파 전압이죠. 그 다음에 사인 5오메가 T. 얘는 5고조파란 말이야. 근데 요 전압 세 가지 조건을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 이때 3고조파 전류의 실효값만 걸었단 말이야. 즉, 우리한테 필요한 건 3고조파란 얘기지. 정연파나 기본파나 5고조파는 필요 없다. 자, 지금 R을 직렬회로죠. 그러면 회로 그려보면, R과 L의 직렬회로란 말이야. 얘가 R이고, 얘가 L이죠. 그러면 이렇게 R과 L의 직렬일 때에 우리가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 뭐냐면 지금 문제가 3고조파 전류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기본파일 때 임피던스죠. 그러면 3고조파는 오메가가 몇 배요? 지금 3고조파는 기본파에 대해서 3배잖아. 즉, 요 임피던스 식에서 요 리액턴스 쪽, 오메가가 3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바로 3고조파 임피던스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기본파에 대해서 3고조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3배수만 채워주면 돼, 배수만.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R은 문제 주어진 저항값이 4옴이란 말이야. 플러스 J에 지금 3배수한 거, 3 곱하기 오메가 L 값. 지금 문제가 오메가 값이 1옴이죠. 즉, 문제 주어진 조건이 4 플러스 J에 3옴이 주어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3고조파의 임피던스 크기는요? 크기는 루트에 당연히 4의 제곱, 3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는 벡터 합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대 4대 5옴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3고조파 임피던스는 5옴 찾았죠. 그러면 3고조파 전류는 I3는 지금 구했던 임피던스 Z3분의 그러면 3고조파류는 임피던스가 3고조파 임피던스면 전압도 당연히 3고조파죠. 근데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3고조파 전압이 아, 실효값이야, 실효값. 왜요? 지금 문제가 전류가 실효값 구하는 거잖아. 이 자체가 실효값이니까 전압도 실효값 대입해야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3고조파 임피던스 크기가 5옴이고. 자, 문제 3고조파 요 사인 오메가 3, 사인 3 오메가 T 앞에 75루트 2는 최댓값이란 말이야. 그죠? 아, 그러면 75루트 2의 실효값은요, 당연히 루트 2 빠진 다음에 75가 되는 거지. 교재 풀이처럼 루트 2분의 75루트 2 그렇게 계산해야 되지만은 우린 바로 암산이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어요? 15A인가요? 계산해 보면 15A.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의미만 알고 있으면 이런 1번 같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얘는 3고조파 전류만 걸었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3상에서 결승 방식 조심해야 돼. 지금 문제가 델타 결선이잖아요. 문제 주어진 조건이 결선 방식이 델타 결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델타 결선일 때 여러분들 이거 딱 찾아내야죠.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은 똑같다. 이건 너무도 우리한테 기본이니까. 근데 델타 했을 때는 선전류는 상전류에 비해서 얼만큼 차이가 난다? 루트 3배 차이가 난다. 그죠? 자, 요, 지금 요 관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선전류 가는 거잖아? 그러면 델타 했을 때 선전류는 루트 3의 IP고, 그러면 루트 3의 IP는요? 한 상의 전류는요? 얘는 ZP분의 VP 하면 되잖아. 그쵸?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루트 3에 ZP. 한 상의 임피던스,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란 말이야. 크기는요. 루트의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상전압이야. 근데 델타 했을 때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잖아요. 그럼 문제 주어진 전압이 전원전압 200볼트. 저 전원전압 200볼트는 선간전압 줄인 거거든요. 근데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200을 끌고 와도 전혀 무방하다. 그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3에.
자, 6, 8. 6대 8대 10. 3대 4대 5. 6대 8대 10. 아니면 계산기 치면 되는 거고, 밑에가 10이 되는 거고, 위에가 2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돼요? 200을 갖다 10으로 나누면 20. 거기에 루트 3이니까, 최종 정답은 20 루트 3 암페어다. 자, 2번 문제도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기출 문제 풀때 이런 기본기만 좀 조심해서 공부하시면 돼. 이것만 알면 다 풀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기본기란 얘기예요.